안녕하세요. 지금 메일인원 일산에서 김영원 원장님과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 그냥 하세요. 지금 메일인원 일산점에서 김영원 원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오건영입니다. 지금 이제 허드보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저는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Extended Theory of Selective Photosomalacies입니다. 마찬가지로 록스 앤더슨 선생님이 논문이고요. Selective Photosomalacies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거죠. 타겟에 맞는 웨이브랭스를 찾아가지고 그 TRT보다 더 좁은 펄스 위스를 가지고 타겟에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안쪽에 국한되어 있는 서멀 데미지를 줘서 주변에는 데미지를 주지 말아야겠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 타겟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얼룩덜룩 해가지고 똑같이 흡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희 제모가 있겠죠. 헤어 폴리클 셀. 이런 거는 간단한 실험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800나노미터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다른 조건들은 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펄스 위스만 30 100, 200, 350, 400 이렇게 높여가면서 시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셀 액티비티를 살펴봤는데 30ms에서는 당연히 이 조직이 기화와 주변 조직의 서멀 데미지가 관찰이 됐습니다. 펄스 위스가 증가를 해도 주변으로 확산되는 형태의 데미지가 관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목은 근처에 국한되어 있는 비슷한 정도의 데미지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을 품은 게 왜 펄스 위스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셀렉티브하고 병변 특이적인 데미지가 일어나고 있느냐. 원래 기존의 이제 이론에 따르면은 점점 이제 주변도 데미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익스텐디드 포토소멀리시스의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 실험에서 특이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모발들이 모여있는 댄스한 리전에서는 이런 웨이브랭스에 상관없이 모든 웨이브랭스에서 그러니까 비특이적인 조직 손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 히터와 그 다음에 타겟이 개념이죠. 셀렉티브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레이저를 쐈을 때 히터에 좀 더 흡수가 잘 되게 되면은 사실상 히터에서 서멀 데미지가 일어나게 되고 점점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손상을 시키고자 하는 타겟까지 열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트 디퓨전을 통해서 타겟의 데미지를 입히자고 하는 게 병변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이어질 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짚고 가야겠는데요. T1 max라고 하는 거는 이 히터의 흡수 계수가 변화하지 않는 최대 온도입니다. 디스커션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히터 자체가 변화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멜라닌이 탈색이 되거나 기화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히터의 흡수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흡수 계속이 변하지 않는 최대 온도를 T1 max라고 설정을 하였고 타겟이 변성될 수 있는 온도를 T2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발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되는 온도인 65도 정도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개념이 서멀 데미지 타임입니다. TRT랑은 다르게 이 타겟이 가장 바깥쪽까지 서멀 데미지가 일어나는 총 시간을 서멀 데미지 타임 TDT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TDT는 펄스 위스, 파장을 조사하는 시간이랑 파장을 끝나고 난 다음에 타겟까지 이 힛이 디퓨전 돼가지고 퍼지는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이 타임이라고 불리는 분산되는 시간은 사실상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TDT는 펄스 위스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멀 데미지를 위해서 이 TDT를 계산을 할 때 TDT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 기존의 논문에서 얘기했던 플루언스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조사하는 빔의 형태에도 영향을 받는 라고 가설을 세우고 들어가고 있었고요. 두 가지입니다. 렉탱귤러 EMR 펄스, 그 다음에 렉탱귤러 템퍼처 펄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A에서 볼 수 있듯이 렉탱귤러 EMR 펄스는 빔을 한 가지 세기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비례해가지고 올라가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렉탱귤러 템퍼처 펄스는 처음에 강한 빔을 조사를 해서 온도를 한 번에 올려놓고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급속도로 빔의 세기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록스 앤더슨 선생님이 논문에서는 실제 이제 빔 퀄리티나 빔 프로파일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던 타겟 지오메트리인데 플래널, 원통형, 그리고 이제 스피리컬, 저희가 멜라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잡고 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3차원에서 구체로 증가할 때마다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핏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더 복소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림인데요. 우선은 오른쪽의 도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X축이 시간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X축은 거리예요. 0에서 멀어질수록 양쪽으로 표시를 해놓은 그래프고 그 다음에 Y축은 온도입니다. T1 max를 이제 100도 조금 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Y축은 100도보다 살짝 높은 온도로 설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 A는 Rectangular EMR Pulse를 조사를 했을 때의 그래프이고 B는 Rectangular Temperature Pulse를 조사를 했을 때의 이제 온도 분포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디 있느냐 시간은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아래쪽이 TRT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27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위쪽이 TDT만큼 630이죠. 훨씬 더 긴 시간을 조사를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온도가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예시는 이런 원통형 조직에서 가장 이제 바깥쪽 타겟 다이아미터가 0.21mm, 히터 다이아미터가 0.07mm인 병변을 가정을 하고서는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아래쪽 그래프가 이제 TRT만큼 펄스 위스를 가지고 조사를 한 그래프 그런데 이 점선이 65도입니다. 단백 변성이 일어나는 온도까지도 가지 못한 타겟의 조직들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 부분이 undamaged area여서 TRT만큼 조사를 하면은 가운데 부분만 손상이 일어나고 사실상 우리가 손상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그래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펄스 위스를 TDT와 가깝게 가져갔을 때 물론 65도만큼은 아니지만 이 바깥쪽 타겟의 살짝 바깥쪽 부분도 65도 가까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모발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병변에서는 서멀 데미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옆에 똑같은 그래프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겹치면서 중첩이 된 열이 쌓이면서 이 서멀 데미지의 스트레스홀드를 넘어가기 때문에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가 이런 타겟들이 인접해 있을 때 얼마나 인접해 있으면은 이런 그 세이프 존이 형성이 돼서 셀렉티브한 서멀 데미지와 논 셀렉티브한 서멀 데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기술해 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변수가 D3와 D2. D2는 히터의 다이아미터죠. D3는 이 사이에서 얼만큼 이 히터들이 떨어져 있는지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D3를 D2로 나눈 값이 이제 Y값인데 1로 갈수록 당연히 이제 겹치니까 더 댄스해지고 더 이제 오밀조밀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더 오밀조밀 모여있을수록 non-selective thermal damage 저희가 이제 제모에서는 제모만 되는 게 아니라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화상을 입게 되는 이 fluence 강도의 정도가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댄스하지 않은 곳에서는 강하게 쏴도 다른 쪽에 non-selective damage가 되는 확률이 적은데 safe zone에 들어가서 댄스할수록 화상을 입고 non-selective thermal damage를 입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 파라미터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라는 건데 이전에 또 얘기했듯이 특정 파장값 저희가 노리고 있는 타겟에 잘 흡수가 되는 웨이브랭스를 선택을 해야 하고 당연히 이제 그 히터가 변성이 되는 T1 맥스를 넘지는 않으면서 변성을 시키고 싶은 타겟의 온도가 충분히 히팅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파워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펄스 위스의 경우에도 기존에 알려져 있었던 TRT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크로모폴가 어니븐한 경우에는 TDT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살짝 작은 정도의 펄스 위스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가장 그 많이 쓰이고 있는 예시가 제모입니다. 이거는 본문에서도 많이 설명해서 바로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혈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 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혈관은 덩어리가 아니에요. 혈관은 이제 베슬 월 안에 물과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을 품고 있는
RBC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을 히팅해가지고서는 메슬워리, 그러니까 변성된 온도에 도달했다 해가지고 바로 코아귤레이션이 되고 치료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그 히팅 타임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논문이 그 서머 릴렉세이션 타임을 비판하고 나선 2014년도의 MJ 머피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SPT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변수를 컨시더레이션 해야 한다고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셀렉티브 포토터멀리시스의 어떤 점을 비판을 했느냐, 당연히 이제 그 익스텐디드가 아니라 기존의 걸 좀 비판을 하고 있어요. TRT보다 펄스트레이션이 짧아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익스텐디드랑 똑같은 얘기예요. 펄스트레이션이 TRT보다 훨씬 길었을 때도 셀렉티브하게 포토터멀 데미지는 일어났다, 이게 논셀렉티브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게, 이 TRT는 썰모다이나믹한 수식으로만 생각을 했고 우리 몸이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되는 프로틴 디내추레이션의 케미컬 프로세스를 무시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레니우스 공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변수들은 당연히 온도가 있겠고 총 시간, 그리고 조직마다의 특성을 이전과는 차별화해가지고 특이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레니우스 공식은 오른쪽과 같은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공식이지만 저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오메가가 1이 되었을 때 단백질이 63.2%가 변성이 되어서 irreversible한 thermal damage가 일어났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irreversible한 티슈 데미지가 일어나려면은 어떤 게 변수를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온도도 있지만 얼마나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느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이냐, 블러드냐, 어떤 티슈인지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스킨 같은 경우에는 95도로 유지를 하면은 0.015ms 안에 바로 변성이 일어나는데, 블러드의 경우에는 95도일 때는 5.1ms일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온도가 낮아질수록, 95도에서는 0.015였는데 70도에서는 35ms 밀리세컨드까지 가야지, 유지를 해야지 단백 변성이 일어난다 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간 변수가 중요하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 변수를 표현을 한 그래프인데요, 블러드 베스를 표현한 이제 도식입니다. 여기에서 X축은 시간이 맞아요. Y축이 이제 온도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터로 작용을 하는 헤모글로빈이 히팅업 되는 온도이고, 이게 이제 서멀 디퓨전을 통해서 블러드 베스 월까지 히팅을 하는 그래프가 아래쪽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43도, 이 논문에서는 디내추레이션이 시작되는 온도를 43도로 봤어요. 그래서 43도에서 디내추레이션 시작되기는 하지만 이 TTDEN이라는 토탈 디내추레이션 타임보다도 TEDEN, 에펙티브 디내추레이션 타임이 중요하다. 저희가 아까 봤듯이 온도가 낮으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에펙티브 타임이 더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EDEN이 중요하고 이게 효과적으로 단백 변성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유지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1이 되는 벌크 스킨과 블러드와 베슬 월을 표현한 그래프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33초로 변성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벌크 스킨의 경우에는 적어도 70도는 유지를 해야지 변성이 된다라는 의미고, 만약에 아테리얼 콜라겐, 그러니까 베슬 월이나 아니면은 이 혈액을 변성을 시키고 싶으시면 더 온도를 높게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TRT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아라. TRT 자체가 이제는 좀 올드한 컨셉이고 결국에는 에펙티브 티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시간과 온도를 같이 생각을 하고 가야 하는 거지, 그냥 온도 하나 아니면 시간 하나만 가지고서는 트리트먼트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레니우스 데미지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트리트먼트 파라미터를 얘기를 할 때는 티슈 스페시픽하게 어떤 티슈에서는 어떤 온도로 몇 초 이상을 유지하게끔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 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